치아 프레이야 쭈빼기. 네, 세븐나이츠 오늘은 현 1티어 마덱 준비해 봤습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껴겨. 자, 덱은 뒷줄에 레깅레이프 프레이야, 앞줄에는 리메이크 린, 파이 아리엘이고요. 패슨 브람브로,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영웅별로 세팅 보시면 일단 레깅레이프 59강이고요. 마법력은 54,500. 장비 잠재죠. 자, 그리고 프레이야는 맥강이고요. 마법력은 57,800. 장비 잠재. 자, 그리고 린은 45강. 장비 잠재. 자, 그리고 파이는 30강. 장비 잠재죠. 자, 마지막 아리엘은 맥강이고요. 장비 잠재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현 1티어 마대 어떤 포스 보여줄지. 예? 어우, 자, 잠깐만요.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이야, 자, 평타로 하나 터지고요.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세용이거든요. 네, 레깅레이프가 진짜 셉니다. 자, 상대는 방덱이고요. 자, 레깅 스킬이 일단 엄청 셀 것 같아요. 바로 위스킬부터. 자, 일단은 와, 막기 떴는데 데미지 미쳤고요. 이야, 소공 나가면 오졌어요. 세용. 와, 상대 루디 맥강이네. 잠깐만요, 이거 맥강 대 맥강 대결. 띵 성감하고 나라까지. 자, 아직도 요거 하면은 다 주워지겠네요. 성감하면서 와, 상대 이야, 상대 맥강 루디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로 맥강 프레이야죠. 와, 데미지 엄청나네. 이야, 이건 뭐 쭈빼기. 예? 아, 상대 방덱이에요, 방덱. 와, 터졌어요. 끝났어요. 레전드. 찌익. 자, 이번 상대는 레깅레이프랑 프레이야 쓰는데 앞줄에 갤리드스 있고요. 와우씨, 데미지 너무 셉니다. 자, 바로 연쇄. 무조건 연쇄각이죠 이거. 툭 치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게임 너무 빨라요. 데미지도 엄청 세고. 예아, 자, 갤리 끝났고 속공 나가죠. 이러면은 무효화까지 제거하면서 와, 파이가 아예 죽었네. 자, 상대 진영 변경. 상대 앞줄 다 터졌고 뒷줄도 무효화가 지금 딸랑딸랑하죠. 툭 치면 죽습니다. 반격이 가장 좋겠죠. 반격 2. 와우, 쭈익 하고. 네, 나락 쓰고요. 파이 스킬 요거로도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초반에 연세 나가면 그냥 순삭입니다, 어떤 덱이든. 응애. 자, 이번 상대 마대 레깅레이프 프레이야 대. 와, 다 이 덱이죠. 자, 이번에도 역시 프레이야 위스케일. 자, 갤리 무조건 터질 것 같고 맞으면 역시 터지죠. 와, 위압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잡는 느낌이지. 야, 그냥 딜 찍는다. 저 속공 나가면서 잡았고. 아리엘. 자, 상대도 위스킬 프레이야. 반격치기 딱 좋아요. 와, 우린 안 죽네. 그렇지. 쥐익 하고 턴감에 나라까지 같이. 자, 무효 다 지웠는데. 자, 레깅레이프 위스킬. 레깅레이프 위압은 아니지만 데미지가 엄청 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번 더 쳐서 잡겠다 이런 마인드죠. 와, 맞네 그게. 근데 그게 돼요. 와, 이거 뭐야. 찌익. 자, 덱이 다 똑같네요. 또 이대. 자, 프레이야 레깅레이프 덱. 자, 시작하자마자 또 하나 잡고. 이번에도 프레이야 위스킬. 방금 본 그림인 것 같은데. 자, 아리엘 끝났고요. 속공 나가면 갤리도스 저기 가능하죠. 마지막 부활. 그런데 진영 변경 약간 변수될 것 같은데요. 좋지. 너무 게임이 빨라서 뭔가 새로운 변수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앞줄 뒷줄 바뀝니다. 네, 자, 이러면 스킬 꼬일 것 같은데. 쥐익 하고 나락. 스킬 꼬이겠죠. 그렇지, 리니 스킬. 근데 제압이라 이거 좋긴 합니다. 자, 제압은 좋아요. 이럴 때 상대 스킬 쓰면은 오히려 반격 치면 우리가 이득이에요. 자, 데미지 안 먹죠. 게이드 반격 치면 이득. 어휴, 이득. 체력 변경. 와, 앞줄인데 스킬 쓰는 레깅레이프. 와, 아니 그냥 데미지로 찍어 누르는 게 약간 다르긴 합니다, 세팅이. 쭈빼기. 끝났어요. 이게 뭐야. 응애.
자, 이번 상대 다르네요. 오, 새로운데. 오, 로지 매즈덱. 자, 매즈덱전 가보죠. 뭐야. 네, 하나 터졌고, 바로 연쇄. 자, 연쇄. 어우, 데미지 좀 미쳤구요. 네, 한 번 더. 통과까지 가능하고. 자, 상대가 상태 이상 걸기 전에 잡으면 되긴 해요. 속공까지. 어우, 자, 펜니르. 어, 즉사 겁니다, 상대. 다음, 스케일. 자, 걸렸구요. 파스몽 전부 다 걸렸는데. 자, 반격으로 로즈 한번 잡았고, 바로 턴감. 쭈익 하고 나라까지 쓰면, 네. 죄다 벗길 수 있죠. 오, 다 벗기고, 펜니르랑 알린 잡고, 프레이어 위스킬까지. 아니, 상대가, 네, 상태 이상 쓰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네. 이게 뭐야, 이게! 레전드. 쭈익. 자, 이번 상대 역시 마덱. 대기몬 마덱 아니면은 매즈 아니면, 네. 이번에 좀 방덱도 나오긴 했는데. 자, 바로 연쇄. 아, 이거, 씨. 자, 한 번 더. 쓰면 무조건 두 번 쓰니까. 네, 너무 사기네. 자, 체력 변경 바로 됐고요. 네, 자, 속공 나가면서, 어, 아리엘 두드려 줍니다. 잡아줬고. 상대 진영 변경. 근데 지금 반격 치기 굉장히 좋은 각이거든요. 툭 치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자, 파이 뒷줄. 뻥, 어. 자, 일단 프레이어 살았고. 쭉 통감하고, 나라까지 같이. 아무거나 쓰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레이어 한 번 더 스킬. 스킬도 잘 쓰네. 와. 끝났어요. 자, 한 번 더 방덱 가보죠. 이번에는 방덱의 아버지 분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단한데, 로지 방덱. 자, 시작하자마자 평타 치고, 바로 진영 변경, 렉네이프. 자, 세도의 용기, 다 뚫고 데미 들어가죠? 어우, 야, 근데 단단하긴 합니다. 그래도 칼이나 한번 잡고, 어, 즉사를 거네. 자, 로지. 자, 로지도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생각보다. 어, 4즉사. 자, 반격으로 때려주고 쭉 한 다음에 통과까지 같이. 자, 통과 많이 이용했는데 연쇄. 근데 상대 피가 찼어요 지금. 상대 피가 찼기 때문에 이게 연쇄가 조금, 아, 연쇄가 들어가네요. 그래도 빨대미 뜨네. 야, 방대 상대로도 막기가 잘 안 뜹니다. 아, 한 번 더. 오, 카린 끝났어요. 로지도 한번 잡아주고. 자, 카람 이후에 일단 루디 방패까지. 야, 방덱을 이렇게 패면, 와, 게임 진짜 재밌겠는데. 자, 이번 스킬은, 네, 린 스킬 좀 안 좋은데. 반사도 많이 되고. 자, 그래도 아직 몰라요. 방덱이기 때문에 슬프트 위스킬 올리고. 자, 레긴. 야, 근데 이거 써도 지금 방패 타이밍이라 지울 수 있거든요. 와, 이거. 이야, 이걸 버티네. 어떻게 버티지? 와, 솔트 각성 스킬. 태굴. 빡. 자, 오히려 게임 이상해졌는데요. 어, 그래도 뒷줄은 그대로인데. 자, 로지. 자, 로지 피 없는데. 아, 이거 근데 지금 막히죠. 신화 스킬 방패에. 그쵸. 근데 속공으로 한 대 쳐주고요. 와, 슈트 잡아주네. 효과음이 진짜 너무 셉니다. 말도 안 되게. 와, 스킬은 방덱이 잘 버티는데. 자, 프레야 또 움직이네. 연쇄. 자, 루디. 자, 루디 위험해요. 아, 걸렸어요. 한 번 더. 자, 로지만 잡아주면 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지 버티고 있고요. 면역. 어, 로지 면역. 어? 자, 로지 각성 스킬. 치아, 로디까지 잡았는데, 로지, 부활, 부활 결정. 큰일 났네. 어, 2라운드 돌입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이지. 자, 린 한번 죽고. 자, 반격으로 받아치면, 아, 피 많이 깎을 수 있고요. 자, 나락으로 한번, 네, 치고 각성 스킬까지. 그래도 계속 때리고 있네. 치아! 프레이야! 쪽배기! 어우, 야, 뭐야, 또 일어나네? 자, 벌결정이기 때문에 또 일어났고요. 자, 루지가 진짜 오래 버티네요. 와.
와, 로지 방대건가? 자, 아무리 많이 치지만 이거는 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통기 한 방으로 잡긴 힘들거든요. 근데 단단합니다. 즉사? 자, 즉사에 녹았고, 자, 즉사 해제. 자, 일단 제압 걸고 로지 좀 죽어라 로지. 어? 와, 로지 뭐야? 로지 매드무비야? 뭐야 이거? 자, 턴감해야 되거든요 지금. 관통으로 잡던지. 자, 이거 한방으로. 와, 근데 로지가 단단해서 죽을지 모르겠네. 치야, 로지 이걸 사네. 와, 안죽어요 방패는. 네, 나락으로 제거해주고. 일단 로지 스킬이 없네. 그 틈에 잡아버리죠 관통. 야, 계속 버티네. 자, 와, 스킬 또 온다고? 관통이 즉사. 와, 쟤는 버티면서 혼자 즉사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네. 와, 와, 결국 죽었습니다 레긴. 자, 이제 턴감하네. 자, 턴감하고 마무리해야죠. 그치, 평타 치면서 피 좀 빼고. 와, 역시 마무리는 프레이하죠. 미스킬 로지 마무리합니다. 와, 힘들었네 그래도. 찌익. 자, 이제 막판 가보죠. 아, 전부 다 마덱이라. 네, 일단 그림이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 자, 평평 치고 바로 연쇄. 아니, 얘 스킬 너무 잘 쓰는데. 자, 하나 잡고요, 둘 잡고 한 번 더. 엔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턴감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빼기. 어, 프레야 끝났고요. 엔티 바로 좀비. 뭐 준비할 필요가 없네요. 이야, 이거 뭐 쭈이게 나락이면 바로 죽으니까 있으나 마나네. 자, 상대 레긴 스킬 반격으로 또 받아쳐주고 무효화 제거. 쭈익 턴감하고 나락 쓰면 엔티도 그냥, 네, 죽죠. 와, 진짜 세네. 자, 린으로 제압. 상대 이제 스킬 쓰겠네. 찌익 하고 나라. 자, 아직 상대 체력 변경 찬스 한번 남았거든요. 5대1, 5대1 매드무비 가자 제발. 예. 자, 하지만 제압이라 딜 안 먹고 반격 체력 변경. 자, 프레야 드디어 죽나요? 어우, 죽진 않았는데 무효 일단 다 날라갑니다. 야, 뒤에 있던 린으로 마무리. 그냥 다 이겼어요. 말도 안 돼요. 와, 이분 승률 지리네요. 96%. 야. 자, 마지막으로 풀스도 알려드리면 일단 1페이지, 2페이지.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현 1티어 마덱을 가지고 결투장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